저 독거 노인 병나면 큰일인데. 밤 9시에 그저께 혼자서 이러고 문을 다 잠그고 네. 앉아있는데 아 이게 혼자 사는 사람한테 불쌍하기는 좀 불쌍해. 왜요? 그 저기 아무 바짝 소리도 없이 여기서 여태 텔레비를 보고 앉았는데 네. 와서 땡통땡통 하는 거야. 네. 우리 집 가족일 것 같으면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. 네. 연락이 있고 이게 땡통땡통을 해도 할 텐데 이상하다 이 밤중에 가만히 있었지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지. 내가 좀 있잖아 이렇게 저기 있고 구멍으로. 그것도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다니까 9시인데.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? 갔지. 텔레비도 쬐끔하게 하고 불도 끄고 저 스탠드만 켜고 이러고 앉았었어. 한참 하면서 소리가 안 나길래 나가가지고 저기 문 다 잠갔지 그냥. 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네 그러니까. 몰랐지. 그래가지고 경비실에 가서 확인을 했지. 아저씨가 그저께 혹시 우리 집에 저 요비를 눌렀었느냐고 그랬더니 왔었대. 그러면은 사전에 인터폰을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저기 문 열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. 혼자 사는 집에다가 그냥 와서 요비를 누르면 누가 문 열어주느냐고 그랬어. 뭐 때문에 왔다 갔대요? 뭐 서명을 받으려고 왔대.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내가.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문을 뺑글어서 다 잠궜다니까. 저도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다른 아파트에 계시고 뭐 장모님도 아들이 가까이는 계시지만 또 역시 떨어져 있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. 앉아 앉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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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. 아 아프신가 보다 많이. 반바지 줄까? 네? 반바지. 반바지는 됐고요. 저기 과일을 좀 먹죠? 과일? 네. 여기 복숭아 있는데. 아유 이제 설거지 다 했으면 장모님이 좀 씻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될까요? 내가 이 손에서 바깥은 파스 냄새. 아주 그냥 일을 안 하시려고 작심을 하셨구만. 네? 과일도 안 깎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파스치를 딱 해서 이제 오늘 냄새 나서 안 된다. 예, 식사 이제 저기 주방일은 끝. 어떻게 잘 알지? 아니 우리 장모님이 점점 이렇게 지능화돼가. 네? 이거는 드셔도 돼요. 안 먹어. 아니 드세요. 왜 안 드세요? 아니 아까 나 저기 하나 그건 먹었어. 뭘 드셨어요? 저기 전에 다 챙겨 드셨구나 지금. 그럼. 그리고는 배는 부르고 포만감이 있어서. 아, 요건 드세요. 아니 요거 하나만 먹을게. 아 이거 드세요. 포크로 드세요. 아 이건 포크로 드세요 그냥. 아니야 여기 이것도 있어 많어. 예? 요 다쳐 찍어놓은 게 맛있어. 얘 저기 파프리카가. 복숭아가 더 맛있는데요. 아이고 너무 드신다는데 다이어트. 아 저 양반은 시선이 계속 복숭아 쪽으로 가 계시는데요. 오 맛있다. 그건 맛있는 거라니까. 응. 근데 내가 지난번에 사준 체중계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? 체중계 방에 있지. 방에 있어요? 달아봤지. 아 달아보셨어요? 그럼. 나는 정직한 사람이 돼서 똑바로 말하기를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고 해보기도 해봤는데 밥은 요만큼만 먹고 요만큼만. 해봤는데 몸은 가볍고 좋긴 하더라고. 그럼요.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. 그래야 건강이 좋다니까요. 진짜 일로 와. 너도 한번 재보자 몸무게. 자 일로 오세요. 아 이제 발 아파서 못 선다니까. 아유 그게 안 된다니까. 괜찮아요. 한번 발로 차버릴까 보다 이게. 괜찮아요. 한번 발로 차버릴까 보다 이게. 백년 소민님이고 뭐고. 아 일로 와봐요. 나 올라와 봐요. 아이 내가 참 아니 이렇게는 안 올라갔었어. 아유 일주일에 500g 빼는 거거든요. 그건 뺄 수 있다 이제. 그러니까요 그 쉬워. 참 내가 못 살아. 아니,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지. 이게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볼 때 한 500g 정도 빠졌으면 성공한 거예요. 500g 안 빠졌네. 아 올라봐요 그러니까. 어 복실이 앉아. 네가 앉아. 너도 봐. 네가 앉아. 얘도 지금 재볼 거예요. 올라와요.
아이 참 내 이게 고욕이네 고욕이야. 예, 딱 그렇죠. 자, 가만 있어.